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라떼아트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이제부터 주기적으로 오늘 라떼아트 처음 시작하는 기초부터 이제 어느 정도 심화 과정까지 저희가 순차적으로 영상을 한번 올려보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고 뭐 제가 시연하는 영상 플러스 촬영해주시는 분을 제가 라떼아트를 가르쳐주는 피드백해주는 그런 식으로 조금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어 하는 분들이 계시면은 여러분 연습하시다가 찍으시는 영상 같은 거 보내주시면 피드백 해보는 것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로 공지하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 첫 시간인 만큼 이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을 할 건데 오늘 주제의 일단 가장 큰 핵심은 라떼아트의 기초 유량과 낙차입니다. 그래서 라떼아트는 일단은 여러 가지가 중요하긴 한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첫 번째가 유량. 유량이 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으시는 우유의 양. 그다음 낙차. 여기서 나오는 우유와 음료 사이의 거리를 낙차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만 웬만큼 잘 맞춰주셔도 큰 형태들은 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은 피처랑 컵 잡는 법도 너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사실 피처는 여러분 잡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요. 뭐 이렇게 딱 잡으세요 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잡거든요. 이런 식으로 잡는데 뭐 이렇게 뭐 잡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핸들이 없는 거 뭐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잡기도 하고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잡고 하시는 분도 분명 있을 거거든요. 잘 하시는 분들 중에. 근데 이 방식을 추천을 잘 드리진 않습니다. 처음 가르칠 때는. 왜냐면 이렇게 주먹질듯이 잡으시면은 나중에 핸들링 할 때 조금 어색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잡거나 뭐 이렇게 잡거나 이 파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나중에 한번 올려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지금은 그냥 편하게 잡아주셔도 될 것 같고 컵 같은 경우에는 손잡이를 잡는 방법이 있고 컵의 옆면이나 아랫면을 잡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컵의 손잡이를 잡는 방법은 컵이 좀 무겁거나 하면은 불편할 수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손을 사용해서 컵의 아랫부분이나 옆면을 잡는 걸 추천드리고 여기 사람의 입이 닿는 림 근처 있죠. 이 입이 닿는 부분은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잡아 주시고 손바닥 전체로 이렇게 감싸는 방법이 있고 아래를 저 같은 경우에 손가락을 사용해서 이렇게 옆면과 아랫면을 같이 보통 거의 옆면을 잡아주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본격적인 유량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물을 제가 떠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보여드릴 건데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한번 가느다랗게 물을 싸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핸드들이 막 정드립하듯이 엄청 가는 물줄기가 나오죠. 요런 유량은 여러분 라떼아트 할 때 거의 사용하진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본 패턴에서는 많이 사용 안 하시고 안정화 같은 경우도 너무 가는 물줄기로 하는 경우에 시간이 오래 걸려서 폼이 좀 뭉칠 수가 있거든요. 이보다는 조금 더 요 정도의 물줄기를 보통은 써준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거보다 더 강하다 이런 물줄기도 많이 사용은 하진 않습니다. 물론 라떼아트 중간중간에 유량이 변화가 조금 있을 때가 있지만 방금 보여드린 가는 거 말고 중간 정도, 요 정도 유량이라 보시면 되고 물론 부으면서 조금 더 강하게 부을 때 있습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때려 붓는 유량은 이제 그림을 깨트리거나 안정화할 때는 이제 아래에 부딪혀서 이 크레마 자체를 울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로 부어보시면서 아, 요 정도 유량이 좀 적합하겠다라고 일단 연습을 하시고 실제 그거를 좀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유량이었고 유량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유량의 양도 중요하지만 일정한 양이 나오는 게 중요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붓다가 실제 그림 그릴 때 점점 이렇게 줄거든요. 근데 사실은 주는 게 아니라 이 내부에 있는 양이 없어지니까 피처를 계속 기울여서 이렇게 부으셔야 되거든요. 부어야 일정한 양이 나오는데 가만히 계시면은 유량이 줄어요. 그래서 이게 라떼아트라고 제가 쳐볼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정화를 하겠죠. 우유가 많이 나오죠.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이렇게 돼요. 컵은 세워주고 보통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림이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요 유량 나오는 걸 가까이서 보면은 내가 몸을 기울여서 쭉 부는 거예요. 쭉. 그래서 최대한 일정한 유량이 나오도록 그래야 그림이 작아지지 않고 계속해서 크게 퍼지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유량의 중요성입니다. 근데 유량을 부을 때 여러분 손목이나 어깨를 쓰시면은 뭔가 불편해요. 보세요. 내가 손목만 사용해서 붓는다 그러면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의 손목이. 그리고 어깨를 쓴다 그럼 뭐 어깨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라떼아트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몸을 써요. 그래서 뭐 자세는 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부을 때 몸이 같이 이렇게 기웁니다. 이런 식으로 몸을 이용하시면 여러분들 조금 더 우유를 부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낙차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낙차는 뭐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나오는 물줄기, 우유 줄기와 여기 있는 크레마겠죠? 뭐 안정화 했으니까 그 섞인 용액 사이의 거리를 낙차라고 부르거든요. 그 낙차가 몇 cm가 돼야 되는 거는 사실 거품 두께에 따라 다른데 약 1cm 안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cm를 넘어가는 경우는 거품이 너무 두꺼운 경우밖에 없어서 1cm 안쪽이라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통은 컵에 대고 하는 걸 저는 처음에 가르치긴 하거든요. 컵에 대야 조금 더 잘 붙일 수 있다 보니까, 또 컵에 안정을 하고 나서 컵을 잘 기울여서 낙차를 최대한 좁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려는 패턴의 위치에 맞게끔 최대한 낮춰서 부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예를 들어 내가 그냥 원 띄우기를 할 거예요. 그럼 컵의 3분의 1에 이렇게 띄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라떼아트가 되면서 이게 이렇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얘는 세워지고 얘는 자꾸 기울어 줘야 돼요. 그래야 낙차가 좁아지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붓는데 컵만 세워요. 컵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유량도 안 나오고 낙차가 벌어져서 그림이 지워지거든요. 반대의 경우는 얘만 이렇게 가요, 너무 얘만. 그럼 이제 뒤로 흘러버릴 수도 있겠죠. 또는 같이 가는데 얘가 너무 빠르게 가는 경우, 막 혼자 엄청 빨리 도망가요, 이렇게. 그럼 얘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막 뒤집어 엎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낙차는 여러분 중요한 게, 얘네가 약간 짝꿍처럼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시소 아시죠? 그럼 시소처럼 이렇게 같이 가는 느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컵은 세워주고 얘는 계속 기울이면서 우유를 많이 부어주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고, 그럼 제가 이제 가르치는 식으로 해서 좀 모자란 부분들을 피드백해서 여러분들도 보였을 때 나와 같은 잘못된 동작이 나오면 그걸로 좀 참고해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안정화를 위쪽에서 우리가 해주고 끊어주고 기울기 확인하시고 3분의 1 찍고 유량이 쭉 안 끊이게 쭉 부어주셔야 이런 식으로 크게 나오게 됩니다. 제가 설명하느라 조금 딜레이도 있었는데 그래도 우유랑 거품이 쭉 나가게 됐거든요. 일단은 여러분 요거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세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 가장 크게 나오게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해볼 건데 어떤 게 문제인지 같이 보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정화를 이렇게 해주고 부어주고 잔 세우기. 오, 그쵸? 봤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문제가 뭐냐, 지금 그림 상태를 봐볼게요. 그러니까 라떼아트를 이제 하다 보면은 그림 상태 보고 어느 정도 판단이 될 때가 있거든요. 보면은 위치를 찍은 게 뭐 다시 영상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나쁘지 않았는데 그림이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갔죠. 그 이유는 첫 번째, 컵을 제가 아까 딱 봤을 때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컵이 이제 기울이는 게 약간 덜 기울였고 그 상태에서 컵을 좀 빠르게 세우다 보니까 그림이 처음에 잘 떴는데 보시면 여기 여러분 그라데이션 나와있죠. 처음에 이 부분이 점점 다시 진해졌다. 초반부가 낙차가 잘 안 맞다 보니까 좀 잠긴 거거든요. 그러면서 컵을 세우니까 싹 쓸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 했던 행동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방금 이 그림이 왜 그렇게 나왔냐, 크게 나쁘진 않았지만 보면은 천천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이게 안정을 해주고 여기까지 좋았는데 컵이 약간 이렇게, 여기 보시면 약간 이렇게 안 기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었을 때 이렇게 쓸려 내려가게 되거든요. 이 아래쪽으로 다시 이거 멈추지 않고 바로 진행할게요. 안정화를 해주고 살짝 덜 기울인 상태에서 붓고 세워버리면 약간 이런 식으로 똑같죠?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똑같은 3분의 1 찍어도. 그래서 여러분들 기울어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음료가 이 커피 안으로 안 빨려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정위치에 찍으려고 기울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안정화하죠, 이렇게. 내가 3분의 1을 찍을 거예요, 컵에. 그러면 기울었을 때는 여기 보세요. 3분의 1이 찍히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해봐요. 난 3분의 1이 됐다. 근데 여기 찍혀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잘 기울어야 정위치, 내가 여기 찍을 거다, 여기 찍을 거다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우면은 앞에 찍혀요.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앞쪽으로. 그러니까 이 앞쪽에 찍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내려가기도 합니다. 요거를 잘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를 한 번 더 신경 쓰면서 기우는 거를 어떻게 신경 써야 되냐면, 여러분 라떼아트는 그 감으로 하시면 안 되고 눈으로 명확하게 보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정화하시고 그냥 때려붙지 말고 기울었네 확인하고 부으세요. 요 정도 타임은 상관없습니다, 늦어도. 자, 그럼 그렇게 다시 한번 교정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컵을 잘 기울기를 확인한 다음 붓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확인하고, 그쵸, 잔 천천히 세우면서 끝까지. 오케이, 내려놔 보면은 나중에 조금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그림이 조금 아래로 살짝 쏠린 거는 있지만 아까 전에 거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아직은 좀 있지만 그라데이션도 조금 더 줄어들고 훨씬 더 선명해지고 요 정도면 가운데긴 하거든요. 막 너무 내려갔다기보다 이제 꼬리 때문에 좀 그렇게 보이긴 하는 건데
확실하게 여러분도 보신 것처럼 다 기우다 보니까 처음부터 확 뜨는 게 보이죠. 근데 안 기울었을 때는 그냥 이제 쓸러 내려가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오면은 내가 낙차를 잘 안 기울이고 있는 거다. 보통 피처를 위해서 던지는 분은 없으세요. 보통 컵을 안 기울여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되고, 물론 나중에는 컵을 잘 세우는 게 훨씬 중요할 때가 또 와요. 저희가 앞으로 초급, 중급 컨텐츠 하면서 다 설명드릴 건데, 초반에는 기울기를 잘 기울여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이제 편집자님이 해주실 때 너무 잘 부어줬는데 안 붙는 분들이 나오는 모양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는 유량 약한 분들 보여드릴게요. 유량 약한 분들 이제 안정화도 조금 천천히 하시니까 이렇게 천천히 한번 해주고, 여기서 보세요. 물줄기 이렇게 부으세요. 우유는 여러분 항상 흘러나와요. 기울어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 부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유를 흘려 내보내시는 거예요. 붓는 건 이게 붓는 거예요. 확 붓는 게. 물론 나는 저거 나쁘지 않은데 하실 수 있지만 딱 보셨을 때 뻗어나가는 느낌이 없죠. 전혀. 그리고 위에 머무르게 돼요, 그림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적게 붓는 거. 내가 만약에 그림이 항상 저렇게 나온다, 또는 이거보다 더 작게 나온다, 그러면 안 부으면서 낙차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뭐 진짜 안 부으시거나. 그래서 유량을 조금 더 많이 부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자, 그래서 오늘 내용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이제 라떼아트 이제 가장 기본은 유량과 낙차 두 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유량은 자극적으로 좀 표현하면은 이렇게 안 부으시는 것보다 그냥 때려 부는 게 낫긴 합니다. 물론 때려 부으면 다 깨져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줄이는 게 쉬우시거든요. 근데 안 부으시는 분들은 붓는 게 조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하게 붓는 걸 연습하면서 너무 깨지게 되면 조금 조금씩 줄여 나가시고, 또 이제 패턴이 거품에 따라서 여러분 유량값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건 저희가 응용 중급 때 나중에 천천히 설명을 드려보고, 두 번째는 낙차. 낙차도 나중에는 잘 기울어야 되지만 지금 여러분 초보자들은 일단 기울기부터 연습하셔야 돼요. 기울어서 내가 정확한 위치에 우유를 선명하게 뜰 수 있게 하는가, 그거를 먼저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떼아트를 진행하실 때 거품이 가운데 쪽에 선명하게 크게 뜨게 할 수 있는가, 뭐 모양 찌그러진 거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그거 먼저 할 수 있는지 확인이 된 다음에 하트로 넘어가시는 게 가장 정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뭐 댓글 통해 달아주시고, 혹시나 내 라떼아트 영상을 피드백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아래 댓글창에다가 고정 댓글에 이메일 주소 달아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이제 간단하게 뭐 성함이라 피드백을 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